세상적인 왕의 이미지를 깨뜨리고 진정한 왕,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자신으로 그의 신념 속에,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계신 것이죠. 놀랍게도 이사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시아 왕이 죽던 해, 우시아 왕이 세상을 떠나던 해 만나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는 온 세계에 충만하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런 위기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, 전쟁의 능한 여호와,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가 등장된 것은 매우 적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므로 비록 아수르가 강대해지고 주변의 열강들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만을 즐거운 왕으로 진정한 진정한 왕으로